원래 낚시는 예로부터 선비들은 낚시를 딱 하면은 말이야. 여인네들이 다 이렇게 믿겨준 거였어. 자, 저희는 인제 빙어 축제에 왔습니다. 오늘 빙어 축제가 오늘 1월 18일 개장을 했거든요. 아, 지금 점심을 인제 시내에서 부대찌개를 먹고 왔는데 사람들 많이 왔네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되게 많네요. 식당 분들은 이제 얼음이 안 얼어서 빙어 없는 빙어 축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얼음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거 보니까요. 와, 그나마는 없을 정도로 진짜 많다. 사천어가 늦어져서 더 이제 아 그렇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빙어나 이런 겨울 그 어떤 얼음 단 낚시가 목말랐던 이제 분들께서 많이 지금 몰린 것 같아요. 이제 빙어 축제에 사천어가 27일로 이뤄지면서 빙어가 사이즈가 확실히 훨씬 더 작대요. 그 이유는 수온이 안 차기 때문에 큰 것들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빙어는 수온이 차야 활동을 빨리 하고 많이 하거든. 일단 이제 1시 됐는데 그렇게 차들이 나와. 생각보다 여기 진짜 많아. 봐봐.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차들 벌써. 와. 자, 와. 여긴 축제장이고요. 빙어 축제장이고 주차장 위에 또 있어요. 이렇게 위에도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와,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이제 빙어 지금 하고 있고요. 보니까 썰매도 타고 얼음도 다 올려져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이쪽 라인은 괜찮네요. 아, 근데 오늘 날씨 정말 따뜻한데요? 정말 따뜻하다. 와, 여기 화장실 따로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짝 있습니다. 먹을 이게 차들 이제 이게 먹을 수 있는 데도 있고 뭐 팔지? 밥차네요, 밥차. 오, 움직이는 시유. 시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움직이는 편의점. 시유 차도 있고요. 아, 좋네요. 여기 공연장. 공연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볼까요? 빙어는 그냥이라 그랬어. 빙어는 그냥 들어갑니다. 우선은 가격을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현장 발급 가격은 여러분 보이나?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내려갑시다. 빙어 하는데 사람 많습니다. 오늘이 오픈 첫날이에요. 오늘 오픈 첫날. 날씨가 오늘 푸근해가지고 좀 녹았네. 이러다가 낚시하다 푹 빠지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거 뚫어달라고 해요. 아, 안 뚫어주는 사람 없나?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구멍 너무 없는데? 같이 붙어서는 못하고 오면 떨어져서 해야 되겠네. 구멍에 누가 뚫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혹시나 깨질까봐 듬성듬성듬성 이렇게 크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은 되게 많은데 구멍이 적어요. 오빠야, 이거는 자연적으로 온 거야? 아니면 여기서 강제로 얼린 거야? 한 15cm 올린 거야. 15cm? 자연적으로 온 거지 강제로 어떻게 올려 있어. 아, 그래? 그러면 많이 온 거네, 이 정도면. 15cm면 깨질 수 있는 수가 아니, 뭐 여자는 엉덩이 차가 많아. 엄마는 엉덩이 안 하는 거야? 아니, 엄마는 안 하는 거야. 원래 낚시는 예로부터 선비들은 낚시를 딱 하면은 말이야 여인네들이 다 이렇게 믿겨준 거였어. 여러분, 빙어 학살의 현장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안 왔네요. 부대기가 엄청 미끄럽네. 바다층에 누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끼기만 하면 돼. 근데 미끄러워, 조그맣게 미끄러우니까 해서 터지면 엄청 힘들어. 근데 시계 부대기가 한 번만 끼면은 이렇게 거의 안 빼고 이렇게 1, 2, 3 시계 부대기, 시경 부대기 1, 2, 3 왔어. 소매이들도 많이 올랐어. 오, 왔어? 아, 시골 너무 미끄러운데. 오, 왔다. 왔어요. 이거 빙어 뺄 때는 야, 근데 수심이 너무 깊어. 이게 힘들어. 수심 너무 깊어.
이러면 정말 짜증나요. 이렇게 줄 관리하기 힘들어. 자요. 자. 1, 2, 3. 한가스 속에 뭔가 달라. 1, 2, 3. 뭔가 달랐지 방금. 발등발등. 아 잠깐만 이거 가면 이게 나오지. 빠졌어. 빠졌어. 줄이 너무 길. 인제 빙어 축제는 오늘부터 27일까지라고 그랬나? 그러면 이렇게 감아. 들어가서 잡았으면 이렇게 감아. 감아. 잡았어요. 이게 힘든 거야. 이렇게 한 번에 못 빼니까. 자,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감아서 어느 정도 뺐으면 이렇게 잡아줘. 나 빼볼래. 빼봐. 빼면 되지. 또 나왔어요, 여러분. 오. 자, 두 마리. 양은 떠줄게. 아, 껴봐. 좀 미끄러워. 잘 잡아야 돼. 바늘에 끼기만 하면 돼. 살짝. 잡아. 왔다 왔다. 우와 되게 커. 초보 빙어 잡았어? 어, 빙어 엄청 커. 되게 크죠? 아 잡으러 근데 뭐 커브로 잡았어? 떠 있길래 잡았어. 너나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괜찮아. 안 죽었는데? 아래로 왔어요. 잡았어요. 두 마리 있대. 보이시죠? 좀 많이 잡힌 것 같아. 오, 오빠는 큰 것만 잡힌다. 하통님은 사이즈가. 사이즈만. 어, 사이즈가 커요. 작은 거 아니야? 하통님은 사이즈가 커. 하통님 거 사이즈가 커. 아, 수심이 깊어요, 여러분들. 실력 짜네. 한 마리 잡고서 그냥 아니 위로 안 해줄 거야. 두 마리. 두 마리 잡았어요 아들. 위 아래 위 아래 와 이 사이즈 좋네. 빙어가 아니야. 사이즈 좋아. 아들이 잡은 거. 아빠도 비쩍. 오 또 잡았어. 이거 와. 다른 오류야. 다른 오류네. 아들 잡은 거 이거 또 잡았어. 빙어가 아니고. 얘 뭐지? 빙어 여기서 없는 거야. 얘 좀 많이 무겁겠어. 얘는 얘 손맛 좋았겠다. 또 빠졌어? 아들 또 빠졌어? 잡았는데 계속 빠진 거야. 그러면 열받는디. 대단하지? 굴치기로 잡았지, 굴치기로. 굴치기로 잡았지, 들어라. 저기서 또 잡은 거. 자, 여러분, 빙어 빠밤 잡았습니다. 얘는 이제 가져가서 빙어 조림해서 먹을 겁니다. 빙어 조림. 맛있겠다. 빙어 사냥 끝! 어.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맨 마지막에 추를. 오빠야.